나의 핸드폰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야, 나 아직 내 번호 까먹을 정도는 아니야. 야, 다음.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빠 장점이 뭐예요? 내 장점? 글쎄, 뭐지? 야, 네가 생각하는 내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인마? 아니, 지금도 봐요. 맨날 이렇게 화만 버럭버럭 내시고. 아! 있다.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아, 야, 너도 너의 기억력만 믿으면 안 돼. 명심해라. 네. 그 적는 사람이 기억력이 더 좋대요. 적고 보고하니까 기억에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야, 그 적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어. 1분을 넘기면 사라져버려. 단점은 뭐야? 아빠! 아니! 안녕하셨어요? 아니, 왜 또 이 사람을 끌고 왔어? 아빠, 화만 내지 마시고 이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응? 듣긴 뭘 들어! 네 상사 아니면은 벌써 다리뭉댕이 분질러놨어. 그러니까 저 조용히 데리고 나가. 아빠, 제 선배라고 했잖아요. 저를 봐서라도 잠시 앉으라고 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 자, 이거 저 대영이하고 저 아버님 거 입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선물 들어온 건데 좋더라고. 속옷이에요. 아빠, 선배가 선물도 가져왔어요. 야, 그게 선물이야? 소영이 달라는 뇌물이지? 아버님, 소영이 제게 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도둑놈의 자식이 어디서. 나! 아빠, 허락해 주세요. 저 이 사람 사랑해요. 사랑? 어딘 남자가 없어서 이런 죽늙은이를. 너 머리 깎아서 가두기 전에 얼른 데리고 나가. 아빠, 매형, 선배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아빠도 며칠 지내보시면 분명 반하실 거예요. 현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빠 치료해주시는 정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배가 결혼이 늦은 게 그동안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 간호하느라. 니들 둘이서 짰어? 안 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그래, 저 어서 나가! 아, 어서 나가! 아, 아버님! 나가, 빨리! 나가, 빨리! 아버님! 나가! 오빠, 어떡해! 아버님, 나가, 빨리!